안녕하세요. 2학년 3반 6조 강태욱, 이건영입니다. 저희 조는 환경을 주제로 선정하여 그중 쓰레기 문제에 대해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쓰레기 섬및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 마무리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섬및 해양 쓰레기 문제입니다. 쓰레기 섬은 해양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합니다. 해양 생태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생태학적 평형을 깨뜨리며 동식물에게 해를 끼치고 생태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해양 생물체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쓰레기 섬은 해양 생물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제공합니다. 또한 쓰레기 섬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위생적인 문제와 환경 파괴 문제를 야기하고 해안가의 경치를 손상시킬 수 있어 관광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어서 해양 쓰레기 문제입니다. 해양 쓰레기는 수거와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육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따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바다로 흘러들어간 해양 쓰레기를 수거해 재활용하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일단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플라스틱은 육지에 버려졌을 때도 문제이지만, 바다에 버려졌을 경우 훨씬 더큰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유엔 환경 계획에 따르면 플라스틱으로 인해 매년 100만 마리 이상의 바다새와 10만 마리 이상의 해양 포유류가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해양 쓰레기는 인간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편리함에 도취되어 자연을 파괴한 결과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다음은 해결 방안입니다. 쓰레기 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를 실천하며 친환경 대안을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쓰레기 생산을 줄이도록 합니다. 더불어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을 향상시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함과 동시에 쓰레기 섬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노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해양 정화 장비 및 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 및 지역 사회를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그들의 의견과 노력을 존중하고 활용합니다. 쓰레기 섬과 해양 쓰레기 문제로 인해 전 세계 많은 생물들과 사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우리 모두는 쓰레기 문제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바로 알아 경각심을 느끼고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2학년 3반 6조 강태욱, 이건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